후보자의 가족이 감사의 마음으로 300만 원짜리 겨울병을 받으면 받겠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겨울병을 계속 보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판사 김복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통령의 인사는 헌법 부정 인사가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서 헌법 위반이 아니라 헌법 위반이 아닌지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또 언론자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건 헌법 위반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 언급할 겁니까? 예, 전주시을 출신 이성윤입니다. 후보자님 임명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먼저 그 김건희 무혐의 후보자님 보셨습니까? 네,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후보자의 가족이 감사의 마음으로 300만 원짜리 겨울병을 받으면 받겠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관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김보경 판사의 생각을 물어보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김건희 측에서 겨울병 국고 귀속을 요구했다고 그럽니다. 이건 국고 귀속이라는 것은 그 압수물을 환가해서 국고에 귀속하는 겁니다. 이건 증거인멸 행위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특검이 예상되어 있는데 이걸 국고 귀속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겨울백을 계속 보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판사 김복형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하지 않습니까? 네. 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그 헌법에는 3.1운동 전문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이한관 3.1운동 이념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죠. 네. 헌법 1조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되어 있죠. 네. 또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 번 더 부속토대로 한다 되어 있죠. 네. 또 대통령은 헌법 60조에 보면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고 있죠. 네. 이처럼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윤석열 용산 대통령이 과연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가? 많은 의문들이 국민들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료 한번 봐보십시오.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한 인사를 보면 한결같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헌법 부정 인사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친일파 명예회복을 주장하는 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히고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자를 노동부 장관으로 앉히고 과거사 문제에 대해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하는 자가 국가유족을 맡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용산 대통령은 뭔지도 잘 모르면서 인사를 했다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자를 임명했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인사는 헌법 부정 인사가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모르세요. 자,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윤석열 용산정권은 독도 지휘국에는 그렇게 적극적인 반면에 우리나라 주권 침해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폐기를 방조하지 않나 사도광산 시설에 인근 시설에 조선인 반도인 특유의 불길한 악습 등 조선인을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전시물이 비치되었는데도 이것 때문에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끝물총리 기시다에게 항의 한번 못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용산에 일제 밀정의 그림자가 있다고 의심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서 헌법 위반이 아닌지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후보자님 보셨죠? 네. 어떻게 들리십니까?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용산 대통령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문제는 바이든 날리면, 이거 알고 계시죠? 쟁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게 윤석열 정권 행보입니다.
보도 용산용권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MBC를 상대로 전용기 탑승 불허 결정을 내렸고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소송하고 또 방심위는 MBC 보도에 최고 수위의 제재를 했습니다. 집권여당 윤석열 국회는 MBC를 항의 방문하고 또 대검찰청에 MBC 사장과 국장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조금 나중 일이지만 시민사회수석은 MBC를 향해서 페칼 테레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자, 우리 헌법 21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조문을 지금 현재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겠어요. 21조를 기억 못합니까? 조문 헌법을 보면은 알고 있습니다. 21조 규정 자체를 지금 보지 않은 상태에서 즉답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헌법 21조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기억하십니까? 네,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21조에 보면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갖는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바이든 날리면 한번 보도를 했다고 MBC에 대해서 항공기 탑승 불허 결정을 하고 소송을 하고 방심위는 최고 수위의 제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헌법 21조가 무시됐다고 보고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 최근에 현직 PD 90명, 10명 중 9명은 윤석열 정권에서 언론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생각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 여기 도대체 왜 나오셨습니까? 후보자님께서 헌법재판에 되려는 이유는 우리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 상황을 보고 이게 본인의 헌법 가치에 맞는지 안 맞는지 후보자로서 자기 견해를 밝히려고 온 것이지 않습니까? 모두 자기가 모른다, 언급하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자, 후보. 이처럼 윤석열 용산 정권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임명하고 또 독도 지우개는 적극적인 반면에 우리나라 정통성, 정체성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건 헌법 위반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 언급할 겁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 결정으로 판단할 가능성은 헌법, 있습니다. 일반론을 물어보겠습니다. 헌법 위반은 탄핵사유 아닙니까? 일반론으로는 맞습니다. 네. 헌법재판관으로서 저는 이 윤석열 용산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고 언론자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진행하고 운영하는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후보자님. 네. 답변 태도에 대해서 한 말씀 조언 드립니다. 네. 제가 정확하게 세보지는 않았지만 7분 동안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으면 오늘 청문회는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느 장소에서 국민들이 묻고 듣고 싶어하는 부분을 말씀하시겠습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으면 그 내용 속에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기 전에 김복형 후보자가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이 사안은 위헌이다, 이 사안은 합헌이다 하는 대략적인 말을 듣기 위해서 오늘 청문회를 하는 겁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청문회에서 제가 수사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하는 말도 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그런 법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법 어디를 보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회피하라고 어떤 법조항, 인사청문회 법조항에도 없습니다. 자, 법조항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국민들이 궁금하실 내용을 의원들이 대신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이게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고 그래서 후보자로서는 고역일 수 있습니다만 그것과 관계없이 분명하게 본인의 소신은 이 자리에서 밝히셔야 되고 그것을 국민들이 듣고 싶어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청문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후에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 자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신껏 말씀해 주시고 대법원장께서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할 때는 나름대로 김복형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기에 아마 추천을 했을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그러하기에 그러한 전문성과 식견, 지식 이런 부분을 소신껏 오늘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정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제가